9월 15일 바이블텔링으로 시편을 묵상합니다. 오늘은 시편 135편 말씀입니다. 시편 135편. 이 시편은 할렐루야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할렐루야가 시편의 표제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정에 섰는 너희여.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전정에 섰는 자들이란 성전에 모여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일컫는 말입니다. 특히 예배드리기 위하여 전정에 모여든 모든 여호와의 종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합니다. 3절에서 4절.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으미로다. 찬송해야 할 이유는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이름이 아름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선은 그분의 속성 중 하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십니다. 또 그 이름이 아름다우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시며 광대하신 분이며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는 더욱 찬양해야 하는데 이는 창세 전에 우리가 그분의 아들들이 되도록 택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7절.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광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계속해서 시인은 찬송해야 할 이유를 말합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고 모든 신보다 높으신 분입니다. 그분의 무대는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곳입니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고 비를 위해 번개를 만드시고 바람을 곳간에서 내십니다. 8절에서 12절. 저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징조와 기사를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복에게 임하게 하셨도다. 저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혼과 바산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시인이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기 위해 행하신 기적들을 인함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광야 길에 있을 때와 가나안 전쟁 시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습니다. 강력한 가나안의 왕들을 하나하나 죽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는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행하신 것이니 찬양해야 합니다. 13절에서 14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념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 종들을 긍휼히 여기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역사를 볼 때 주의 이름은 영원하시며 그 기억이 대대에 이르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위하여 판단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비방당하고 멸시당하는 것을 참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그 종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15절에서 18절.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 입에는 아무 기식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방 열국이 의지하는 것들의 허상을 드러냅니다. 우상은 사람의 수공물이고 죽은 것입니다. 그것들을 만든 자나 의지하는 자가 다 그렇게 헛된 것입니다. 마지막 19절에서 21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거하신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열방이 의지하는 우상들은 죽은 것인 반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천지를 운행하시며 역사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가나안에 들이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니 찬양함이 마땅합니다. 마지막 21절은 매우 감동적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거하십니다. 즉 오늘날 주님은 교회에 거하십니다.
그분은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시는데 여기에 이기는 자들의 사상이 들어있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의 높은 곳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언약하시며 끝까지 주의 말씀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자들에게 그의 유업을 주시며 기쁨이 넘치게 하시는 주님만을 찬양하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